everything below. The light should have burnt up, but it didn't. Why? Were we gifted with new power? In that moment of confusion, we saw a long line stretching endlessly from where we stood. We started to follow it towards a new world. Each other's hands. What lay before us was a capsized world filled with confusion. Wake up in day one, 첫날의 아침 조명이 비춰 태양의 눈빛 그 빛은 날 불태웠지 그 빛은 나의 눈 가렸지 But I go now 꿈을 쫓아 Time into rest of no light 수많은 stars 수많은 달 질문의 숲속을 헤매던 나 어둠 속에 저 빛을 따라왔어 가는 선 너머에 널 부르는 너 널 부르는 나 운명의 모서리 속에서 내 붉은 눈빛 난 너에게 걸어가지 신세계에 탈 때까지 내 하얀 송곳니 아름답고 화려해 반짝이는 내가 전부 뒤집혀 뒤집혀 서 있어 Girl at the party 하늘은 내 발이 사람들은 하하 내 귀 속에 랄라 눈부셔 baby 잊으면 shiny We in love with this carnival 사실 무서워 난 정이 난 잘 속에 취한 세계 깨끗한 목이 타는 내 맘 But I just wanna stay 느껴져 내 머린 days, days, days 중독에 빠져 replay, play, play 뭐라 뭐라는데 갈 때까지 가봐 너를 가둔 carnival Days, days, days Can't control my body Dance, dance, dance 달콤한 이 향기 불금빛 속옷이 젖은 그 빛 성의 불길 아 주인이 될 때까지 I'm alright 느껴져 내 머린 days, days, days 중독에 빠져 replay, play, play 원함 원하는데 갈 때까지 가봐 나를 가둔 carnival days, days, days can't control my mind 주목하는 아이돌 엔하이픈의 컴백을 기념하는 퀴즈쇼 도전 황금벨 선배들의 명예를 걸고 엔하이픈 체육고 후배들이 나섰다 말타고 정답까지 전력질주 승마부 G
3단 발차기로 문제를 날려버리겠다. 태권도 선우 정답까지 한 방에 홀인원. 골프부 성훈. 나 테니스의 왕자 황금벨 왕자에 도전한다. 테니스부 희생. 왼손은 거들뿐 황금벨을 향한 덩크슛. 농구부 제이크. 그의 말 투아웃 마지막까지 정답을 노린다. 야구부 니키. 이 황금벨 링크에서 빛날 사람은 오직 나 기계부 정원. 100만원의 기부가 걸린 도전 황금벨. 12문제를 마치고 황금벨을 올릴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황금벨에 도전하게 된 학생이자 MC를 맡은 정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황금벨을 올릴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학생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선우 학생. 네. 준비 많이 하셨나요? 아, 당연히죠. 아니, 당연히죠. 당연히죠? 당연하죠. 네, 제가 엔하이픈 선배님들 굉장히 팬이어가지고 제가 문제 나올까봐 혹시라도 이제 일주일 동안 선배님들 생일만 달달 외웠거든요. 최애가 누구예요? 전 선우랑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핑크 머리? 그분 좀 별로던데. 네, 장난입니다. 제이크 학생, 혹시 강력한 우승으로 예상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우리 중에 가장 듬직한 희승이 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이거 개인전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저희는 하나니까. 아, 라면즈. 아, 이거 NF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이제 자아 분열 오기 시작했고. 그럼 성훈 학생이 예상하는 우승 후보는 누구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MC를 맡은 저희 정원님이 똑부러지니까 아주 잘 맞출 것 같습니다. 똑똑하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본인의 말을 줄 알았어요. 내가 왜 그런 이미지인가? 저도 오늘 엔하이픈 체육고의 명예를 걸고 황금벨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주세요. 주세요. Let's go. Let's go. 빠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와, 이렇게 와, 똑같아. 진짜 같아. 성대모사. 시작부터 탈락하면 안 돼. 이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합성어로 몰라. 진퇴양락, 궁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둥지요, 둥지? 둥지는 10월 12일 발매되는 엔하이픈의 첫 번째 정규 앨범 디멘션 시리즈의 주제 이러한 이 단어. 아니, 딜레몬 영어 무엇일까요? 첫 문제에 다 탈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이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합성어로 진퇴양난, 궁지, 궁지에 빠지다 라고 할 때 궁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지. 아, 알았다. 10월 12일 발매되는 엔하이픈의 첫 번째 정규 앨범 디멘션 시리즈의 주제이기도 한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오? 맞았어요. 오케이, 알았다. 저는 알았어요. 쉽네. 아, 이거다, 이거다. 정답판 들어주세요. 따란, 딴, 따란. 아, 너무 쉽다. 이거 못 맞추면 안 되지. 길래 얼마. 정답은 딜레마입니다. 와, 너무 쉬운걸? 아, 너무 쉽다. 야, 너무 쉬운걸? 이건 몸풀기도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엔하이픈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그런 문제. 네, 첫 번째 문제 답은 딜레마였습니다. 상식이었어, 상식. 여러분, 최근에 약간 딜레마에 빠졌던 그런 경험 있나요? 전 딜레마 앨범에 빠졌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주세요. 두 번째 문제는 그림 문제입니다. 오, 니키가 유리하네. 엔하이픈 멤버들에게는 제이크는 강아지, 선우는 여우, 정원이는 고양이처럼 오피셜 SNS에서 본인을 상징하는 동물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승이를 상징하는 동물 이모티콘은 무엇일까요? 너무 화이트보드에 쉬운데? 그려주세요. 그림을 못 그리는데? 한 가지예요? 좀 여러 가지 있긴 해. 좀 논란이 많은데. 아, 희승이 형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틀릴 것 같아요. 저거 뭐야? 야, 저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외계 동물 아니야? 이거 뭐 그랬어요? 햄스터. 햄스터. 나도 햄스터. 나도 햄스터. 근데 이게 무슨 햄스터야? 저 굶은 고 아니에요? 이거는 햄스터가 아니라 저거 약간 뉴트리 아니야? 뉴트리야? 햄스터가 좀 무섭게 생겼어. 다 맞는 거 아니야? 맞아. 그쵸? 몇 개 있어. 네. 몇 개 있어. 네. 저도 그래서 사슴과 햄스터를 그렸어요. 하나 지워주세요. 둘 중에 하나. 친구. 누가 본체죠? 뭐가 찐이에요? 이제 저는 본캐가 이거예요. 누가 본캐예요? 아, 본캐가 본캐가 햄스터입니다. 여기 똥개가 본캐가 햄스터구나. 사슴. 저도 햄스터. 어이, 검수까지 하네 이걸. 이렇게. 제이크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분이 아닌 것 같고. 개미인가? 저 햄스터를 그리려고 했어요. 정답은 과연 사슴입니다. 말도 안 돼. 와, 맞아요. 바로 패자부활전 가자. 한 명 사실 이게 사슴이에요. 사슴이네, 사슴. 이게 원래 미술이란. 아, 저거 어떤 동물이라 해도 믿겠다, 저거. 원래 자기가 보기 판단이야. 아, 너무 쉽다. 아, 너무 쉬운 걸? 야, 이건 몸풀기도 안 되는데? 너가 우리의 정부야. 띠 화이팅! 처음부터 말해주세요. 뭐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아, 대근님! 한 번만 말해주세요. 정답. 이게 그냥 아무거나 써, 그냥. 네, 여러분. 저 이렇게 초반부터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 세 번째 문제만에 여섯 명이 전멸을 했거든요. 이제 연기한 거였어요, 연기. 힘을 모아서 살아나 봅시다. 오케이. 좋아요. Let's go! Let's go! 화이팅, 화이팅! 가자! 제이야, 화이팅! 자.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 왜 그거 그렇게 세로, 세로. 아니 이거 아니, 이거 그냥 세로로 양육 그 세로로 적으면 되잖아. 네. 에? 그거 아닌데? 맞아 근데 여러 가지야 방법 그냥. 오케이 됐어. 되는 대로 형 60초밖에 없어요. 20초 지났습니다. 야 빨리 해야 돼 그렇게. 20초야? 그거 말이지. 비행기를 접으라고 했지 날라간다고 굳이 막 하시나, 깔끔하게 접을 필요가 없어. 생긴 거만 멀쩡하게 생기면 된 거 아니야? 빨리. 어 잠깐만 이거 안 되잖아. 된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안 되잖아. 되죠? 아, 되네? 됐다 빨리. 아 꼭지만 좀. 어 됐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됐다. 예 됐다. 오. 네, 모두 부활에 성공을 해서 7명 전원이 이어서 황금벨에 도전합니다. Let's go. 다음 문제 주세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매 앨범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엔하이픈. 이번 컴백을 통해 더 업그레이드된 멤버들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네?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세요. 네? 이게 정답이 있는?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어 이게? 정답판 들어주세요. 선우 씨는? 아! 저는 비주얼 했습니다. 아니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누가요? 누가요? 다들요. 거기 중에 핑크색 머리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미키구나? 맞다. 저번 앨범 때 제가 빙스 했죠. 그러니까. 아직 성훈이 형은? 전 청량이요. 아, 청량. 이번에 저희가 청량 에너지. 맞아요. 아주 그냥 저기 파워 이온 음료처럼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성훈이 형이랑 똑같이 청량. 저도 청량입니다. 이야, 역시 브레인들은 뭘 좀 아네. 다르네. 무대 실력이요. 아. 이게 봤을 때 좀 많이 느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정답 알려주세요.
이번 앨범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엔하이픈의 매력은 셀 수 없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야. 모두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던져주셨다니. 애따 먹어라! 애따 먹어라! 이렇게 던져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주세요. 다섯 번째 문제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네, 들으세요. 제시되는 지문을 잘 듣고 제이크가 몇 번 불렸는지 맞춰주세요. 네? 그럼 바로 몇 지문 번이요? 들려주세요. J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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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른 사람 이름도 나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려드리게. 진짜 집중. JJ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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지만 제 이름이 한 20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제이크 말고 막 너무 다른 쉽다. 크가 있나? 엄청 많아.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번! 아, 역시 다행이네. 네 번! 그러면 문제 주인인 제이크 씨. 저는 한 6번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4번보단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이도 나오고 막. 맞아. 케이크도 나와요. 케이크 메이크 뭐 베이크 뭐 별로. 저는 뭐 사실 크만 들었거든요. 제이 형은요? 제이 형도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이거 많이 나왔어요. 나 한 20번 나온 것 같아. 제이 자, 베이크다. 과연 누가 맞을지. 네, 그럼 정답 들려주세요. 과연 지금 맞으면 맞는 게 신기하다. 정답 확인을 위해 정상 속도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이슨이야 친구 누구야? 왜 제이슨 누구야? 여섯 번째 문제는 엔하이픈의 팬, 엔진의 SNS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문제입니다. 엔하이픈의 수많은 수식어 중 엔진들이 가장 원하는 수식어는 무엇일까요? 아, 이거 알아. 1번, 무대 맛집. 2번, 아, 이거 봤어. 나 이거 봤어. 비주얼의 황금 밸런스. 아, 저건 아니었다. 3번, 케이팝의 미래. 4번, 팬사랑이 가득한 아이돌. 정답을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세요. 아, 나 이거 봤어. 아, 이거 봤어요? 아, 저 인식 계정에서 봤어, 나. 엔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쉽죠. 엔진이 원하는? 더 어려운 거 없어요? 와, 뭐야. 어우, 나 저랬는데 틀리는 거 보고 싶어. 나 손발이 간지러워, 막. 어우. 정답판 들어주세요. 난 틀려도 돼, 엔진 사랑하니까. 저도요. 어, 뭐야. 수영 몇 번 썼어요? 어? 아닌데? 형만 틀린 거 아니에요? 4번. 그러니까 4번 아니야? 아, 아니야. 왜 3번이라 생각해요? 저는 봤어요. 그 투표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그걸? 그냥 오피셜 계정이 떠서 딱 봤는데 막 댓글에 막 엔하이픈 is future of K-pop 막 이러면서 네,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정답은? 과연? 정답은? 다 틀렸어. 설마? 3번, K-pop의 미래입니다. 와, 있어. 와, 3번? Congratulations! 지금 몇 번이에요? 아니, 5개밖에 안 됐는데 한 명 남았네. 뭐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 역시 엔하이픈의 정보통! 이승! 이승! 아, 잠깐, 손전통 아파요. 부럽다. 몇 번이, 몇 번 지금. 하나, 둘. 야, 너무 많이 했어! 15. 저도 또 올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황금벨이 아니라 패자부활전벨이야. 두 번째 전원 탈락으로 위기를 맞이한 엔하이픈 체육고등학교 학생들. 과연 그들은 황금벨을 울릴 수 있을 것인가? Don't get away, don't get away, I gotta make a new one. 뭐 아니면 더 아니면 뭐 아니면 도라고 아니가 다머링 몸 아닌 나의 길 나 부서가 아닌 왜너가 될 됐으면 왜 Go big, go go 승리 아닌 패배 보는 게임 같은 세상 가는 거야 right right now 되는 되리 믿어 잡히 되는 되니까 이 한판에 fight right now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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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엔 언제나 more 순간 같은 건 feels like lose 고민한 시간에 가차를 뽑아보자 Go big, go go 아플리 막이 예감이 좋지 두근거림에 feels alright 내 운명이 대박 이런 게 작아 All I need nothing to love I Get away, I can make I'm the one 뭐 아니면 도 아니면 뭐 아니면 도라크 I need the double rings 뭐만이 나의 길 난 놓치가 아니 웃다가 돼 That's my way Go big or go home 거울 할 수 없는 러시안 룰에 같은 삶 어쨌거나 I survive I damn work the 합성 강화 I can make it right 자신 있게 choose right now Let's go, go, go 내 앞엔 언제나 more 순간 같은 건 feels like lose 고민할 시간에 가차를 뽑아보자 Go big or go home Really lucky 예감이 좋지 두근거림에 feels alright 내 운명은 이만 이런 게 Don't get away, I gotta make I'm the one 뭐 아니면 더 아니면 뭐 아니면 도라고 아니가 다머링 뭐만이 나의 길 내 부자가 아니 부자가 돼 That's my way Go big or go home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은 겨울. 겨울인 것 같습니다. 가을. 가을. 왜냐하면 입을 옷이 많기 때문에. 요즘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은 편안한 거. 편안한 거.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편안한 것에 좀 더 신경이 쓰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버릇은 이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리 밑에 손 넣기 입술 깨물기 형 형들한테 장난을 쳐도 제가 만내라서 봐줄 때가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형들 최고 나의 전생은 무엇이었을까? 제 생각은 여우였을 것 같아요 제가 닮았기도 하고 아 박성훈의 전생은 공부 잘하는 도련님
최근 가장 많이 검색한 것은 날씨에 맞는 옷을 좀 많이 검색하고 쇼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리. 나의 자서전을 쓴다면 제목은 이희승전. 나도 그런 대단한 일을 했었다 라는 걸 내용에 담고 싶어. 세상의 모든 꿈나무들에게. 나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13가지 방법. 제목은 인생은 쉽지 않다. 공감하실 거예요.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는 요즘엔 백구.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합시다. 합시다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합시다. 멤버들과 고향에 간다면 하고 싶은 것은? 멤버들과 먼저 온천에 가고 싶어요. 엔하이픈 내에서 이건 내가 최고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엔진 여러분들께서 눈은 정말 예쁘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눈은 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엔진분들 앞에서 신나게 무대를 하고 와 막 환호를 해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젠 다 컸는데 왜 자꾸 왜 지급해 정말 컸다는데 oh yeah 키만 큰 게 아니야 귀엽다 좀 하지 마 그 웃음은 뭔데 곧 알게 될 거야 강아지 취급하지 마 all day 내일부터 yeah. 내가 널 지켜줄 거야 All night, all night 자 이제 내게 기대 정말로 이제 내게 기대 정말로 왜 나 웃기만 해 내 맘을 몰라줘 왜 나 이제 내게 기대 정말 이제 내게 기대 정말로 La, la, la 참 느끼는 feeling 널 만나고 자꾸만 심장이 이상해 이상해 지치는 않은 feeling 너 만나고서 달라진 모습이 나 어색해 Oh baby 거슬러주지 않아도 돼 전부 주고 싶은 걸 아무래도 망해버린 건 나인 것만 같은 걸 그래도 좋대 심장이 말해 이대로 망해버릴 세상 기대하다 어떤 내게 샘으로 구할 수 없는 답들을 가르쳐준 너 차가운 심장 위에 present 낯선 기로 태어난 너라는 존재 내게 있어 내 손 위에 너인 듯이 내 우주를 통제했지 사람들의 마음
끝까지 다 뻔해 보였지 yeah. 진심 없는 미소면 모두 쉬웠던 내 작은 세상에 너랑 균열이 너 왠지 뭔가 달라 자꾸만 나를 흔들어 너의 눈빛 말투 스타일 뭐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해 baby 머리 완성관 없이 가슴이 널 원하게 해 널 만난 이유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신경 쓰여 너란 존재가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내 세계를 무너뜨려 내 우주에 갇힌 틈으로 공허한 눈을 맞추고 하늘같이 향기 말을 거는 너 몰랐어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이렇게 될지 친절하게 적히 설명서처럼 Everything 꾸민 미소 뒤에 숨긴 내 맘을 읽어 이토록 무해한 얼굴로 날 위험하게 하는 너 자꾸 네가 궁금해져 멈출 수 없어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신경 쓰여 너란 존재가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내 세계를 무너뜨려 내 우주에 깨진 틈으로 걸어와 눈을 맞추고 하늘같이 향기 말을 거는 너 꼬이고 엉킨 복잡한 맘이 날 썰지만 왜 싫지가 않은지 어딘가 불편한 그러면서 달콤한 처음 느끼는 감정에 빠진 것 같아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세계가 무너져 내려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너의 중력에 끌려가 내 우주는 사라져가고 하나씩 너로 채워져 세상 모든 거는 다 믿었는데 몰랐어 몰랐어 Just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yeah. 엔하이픈 7구덕에서 펼쳐진 도전 황금벨 패기롭게 도전을 이어갔으나 7번째 문제에서 전원 탈락의 쓴맛을 보고만은 과연 위기를 극복하고 황금벨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패자 부활전은 운명의 뽑기입니다 오 랜덤이에요? 탈락한 학생 중 한 명을 정해주세요 그 학생이 뽑은 숫자만큼 부활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뽑기를 진행할 한 명의 학생을 결정해주세요 일단 성훈이 형은 안 돼 왜 나 성훈이 사다리 타기 할 때마다 맨날 꼴찌 얘는 저주의 손이 갖고 있어 키가 좋아 야 심지어 등번호 7번이야 지금 니키가 뽑겠습니다 럭키 행운의 7 행운의 번호 럭키 7 행운의 7 니키가 7명을 뽑는 거지 7명 가자 뽑기장 들어와 주세요 가자 알고 보니까 다 일본 써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아니야 고민하면 안 돼 고민보다 고 좋아하는 색깔 그게 맛있어 보인다 이건 아닌 거 같아 아니다 이거 아 나 저 색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이 포도 맛이잖아 저 구슬아이스크림 저 색깔 맛있는데 7이야? 아니, 저 아닌 것 같아 7 아니야? 네. 다시 골라 야 아니야 아니 나 아니 저건 아니야 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자 여보세요 아 이거 안 좋은데 그거 해 아 이거 안 좋은데 3명 이상만 나와도 방탄 근데 애매하게 막 한 2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손 세진다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오 이거 와 이거 와 대박 뭐야 야 저기 달고 여덟 명이야 해서 여덟 명 큰일 날 뻔 와 진짜 큰일 날 나이스 와 나이스 다 이건 게 아니야 와 딱 걸렸다 역시 와 나이스 일곱 명이네 야 야 누가 뽑아도 상관없었던 거였네 야 부활했어
이렇게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7명 전원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과연 어떤 멤버가 최후의 1인이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네. 다음 문제 가시죠. Let's go. Let's go. 데자뷰인 것 같긴 한데.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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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이 운동은 각 팀에서 최소 7명, 최대 15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게임으로 타원형의 공을 상대팀 골라인까지 전진시켜 득점하는 게임입니다. 일명 신사들의 불량한 스포츠라고 불리는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3, 2, 1. 왜 혼자 막 진행하고 그래? 맞아요. 야, 그렇게 쓰면 다 오답 될 수도 있잖아. 정답판 들어주세요. 럭비 아니면 럭비. 축구 이렇게 쓰고 있네. 럭비 아니면 축구. 럭비. 정답은 럭비입니다. 와! 야, 봐봐, 제대로 하면 되잖아. 야, 얘들아, 아, 너무 쉽잖아. 체육부 아, 학생들한테는 기본 상식이죠? 아, 진짜. 아, 너무 쉬워. 우리 이번 앨범 컨셉도 조금 럭비에 가까운 것 같아. 맞아요. 분위기 좋게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Let's go. Let's go. 아홉 번째 문제는 엔하이픈의 팬, 엔진의 SNS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문제입니다. 어, 나 이거 봤을 확률 높다. 또 다 떠나시는 거야. 만약 엔하이픈이 연기에 도전한다. 아, 이거 봤어. 엔진이 가장 보고 싶은 장르는 무엇일까요? 아, 문제 봤는데. 어,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1번 우주여행을 떠난 레일라. 제이크와 레일라의 SF. 아, 강아지 두 마리. 아, 진짜 재밌겠다. 2번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 니키와 선우의 액션. 뭐야. 지킬 수 있어? 니키는 니키 지구를 파괴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니키가 파괴하고 그걸 말리는 선우야. 좀 반길 거야. 내가 지킬 거야. 3번 귀신의 집에 갇힌 성훈이와 제이의 호러. 이게 제일 재밌겠다. 이게 제일 재밌겠다. 아. 저 호러가 아니라 꽁트예요, 꽁트. 저 꽁트가 아니라 찐 아니에요? 저 코미디야, 코미디. 4번 기승이와 정원이의 뜨거운 우정을 그린 타이틀. 오. 오. 야, 가장 식상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 아니 뭐 이건 근데 너무. 아니 근데 이게 막 아... 누르면 그 정답이 뜨는데 눌러보질 않아서 정답을 뭔지 모르겠어. 아, 그 퍼센테이지. 근데 야, 근데 이건 내가 봐도 3번이 제일 재밌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3번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뭐를 모르겠을까? 아... 어떡하지? 이건 내가 봤을 때 3번이야. 정답판 들어주세요. Let's go! 3번. 나도 3번. 난 2번. 야, 아니면 이거 뭔데? 이거 오해 여지가 있단 말이야. 지워야 돼. 야, 무슨 뭐 아니면 너냐 무슨? 이번에 이거 나. 뭐 아니면 너. 야, 뭐 아니면 너. 이게 하나만 정해. 이게 3번. 아니면 이번은 후보예요. 후보 여기 있다. 아니, 히로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네, 과연 어떤 장르가 1위를 했을지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답은. 3번 귀신의 집에 갇힌 성희와 제이의 호러입니다. 야, 내가 봐도 전 재밌을 것 같긴 해. 근데 어. 나랑 제이는 좋아야 되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거 해야 되지? 그럼 하는 거죠? 어? 해야죠. 뭘 해? 뭘 해? 뭘 해? 저희 다음 컴백 때는 이걸로 준비해 주세요. 오, 좋아요. 제이크 형 혼자. 저 갈게요. 와. 아. 레이블. 야. 좀 이따 봐. 야, 숙소 가서 보자. 오케이. 어, 먼저 들어가. 근데 뭘까 다음에 바로 갈 거야. 다음 문제에서 볼 수 있어. 야, 괜찮아. 곧 갈게. 곧 야, 제이야, 곧 와라. 레디. 액션.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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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무서워. 아, 진짜 재미없어. 열 번째 문제입니다. 제이크와 니키는 셋을 센 후 동시에 같은 하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OX로 답해주세요. 같은 하트? 우리 다 같이 통일 한번 해볼래? 아니 그렇게 하면은 야, 뭐 아니면 NO 어때? 오 아니면 X래요. 오, 오 아니면 NO 얜 더하다. 야, 너 양심이 없다. 아니 형, 정답률이 100%잖아 이거. 야, 뭐 아니면 나는 멤버를 믿어. 다 적으셨나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제이 형 X했죠. 오 했네. 어, 나만 X했나? 아, 희승이 형도 X했다. 아, 나도 X할걸. 얼마나 사랑해, 저런. 얼마나 사랑해. 제발. 오케이. 얼마나 사랑해. 안 내면 진. 아니, 아니, 가서 왜. 아, 그러네. 얼마나 사랑해. 가자. 3, 2, 1. 3, 2, 1. 아니! 같이 만들어야 돼. 같은 걸 하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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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몰랐어요. 아니, 저는 아니, 몰랐어요. 혼자 각자 하는 건 줄 알았어. 무조건 안 될 줄 알았어. 아니, 나 한 번만요. 너도 몰랐지? 나도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어. 둘이 엄청 안 맞아요. 짐싸고 있어. 내가 너네 믿은 내가 바보지. 아유. 이거 패자부활전 세 번째 하겠다, 어디있으니. 파이팅! 우리 엔하이픈의 미래. 이대 형, 형은 할 수 있어요. 파이팅! 자신 있어? 아니, 없어요. 형은요? 파이팅, 파이팅! 프레임! 예! 나 이거 봤어. 무조건 안 될 줄 알았어. 아, 맞다. 아, 뭐야! 아쉬워. 난 퀴즈 타입은 아닌가 봐. 우와, 나 이렇게 살아있는 거 처음이야. 우와, 너무 신기해. 여러분, 11번입니다. 우와! 이승이 형, 화이팅! 화이팅! 써도 화이팅! 한 분이랑 더 맞추면 이제 할 수 있어. 황금벨 도전할 수 있어요. 11번 문제 주세요. 머리 위에 종이컵을 올린 후 손을 대거나 떨어뜨리지 않고 가장 빨리 도착 지점을 통과하는 멤버는 누구일까요? 1번 제이, 2번 정원, 3번 희승, 4번 성훈. 정답 적어주세요. 뜨렘 딴 뜨렘. 1사 파이팅 가자. 준비 시작. Let's go. 제이야, 침착하게! 침착해, 침착해! 어, 제이야, 침착해! 오, 오! 오, 오! 오, 왜 이렇게 와, 뭐야! 빨라, 빨라! 와, 뭐야! 최후 1인으로 남은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제가 사실 이렇게 올 거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요. 조금 그만큼 자신이 없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할 수 있어. 선우 형이 이제 최후 1인으로 될 수 있었던 가장 많은 힘을 준 멤버가. 좋은 질문. 아까 그 성훈이 형의 그 종이컵 문제가 아니었다면. 아니요, 저는 제가 살려줬잖아요. 니키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오, 니키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 해주세요. 나 아니었어?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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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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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당신의 운명. 오, 황금벨 문제. 이것은 욕망에 길들여질 것인가, 욕망으로부터 내쳐질 것인가를 두고 갈등하는 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와, 뭐야 이거. 10월 12일 발매되는 NF의 디멘션 딜레마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와, 이거 너무 기대되고 있어.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생각 잘해야 돼, 선우야. 잠시만, 뭐였지? 드렁크 데이즈 아니었나? 몰랐어. 기븐 테이크였나? 정답 다 쓰셨나요? 네. 정답 보여주세요. 과연. 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지금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저희 멤버들이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었어요. 장난이고 멤버들 가장 생각납니다. 오, 지금 가장 생각나는 우리 멤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멤버들 너무 고맙고. 진짜 다들 열심히 앨범 준비를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을
기다려. 제발. 테인드 대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엔하이픈 체육 고등학교의 황금배를 울린 학생은 선우 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우 형의 이름으로 환경단체 100만 원이 기부될 예정인데요. 오, 와. 진짜 대박이에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뜻깊게 기부를 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기분이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정규 앨범 디멘션 딜레마로 이제 컴백한 엔하이픈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 옆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문제 다들 풀어봤는데 어땠어요? 아, 네, 정말 오늘 게임 좀 만만하게 보고 왔다가 아주 큰 코 다쳤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많이 이렇게 디멘션 딜레마 앨범을 홍보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희 이번에 디멘션 딜레마 이제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이제 노력을 하면서 준비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없겠지만 저희의 이제 또 한 명의 친구 제이슨도 분명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요. 제이슨. 네, 제이슨.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느껴져요. 그거. MC님 MC 너무 잘 해주셨어요 오늘. 아, 저요? 네. 엔하이픈 리더 좀 닮으셨는데. 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아, 그쵸? 아, 네. 오랜만에 컴백쇼 찍으면서 되게 재밌게 찍었던 것 같고 그게 진짜 생화 받았잖아요. 네, 오랜만에 이 꽃 냄새 진짜 좋거든요. 아,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 역시 진짜 향기가 달라. 선물도 받고 이렇게 좋은 꽃도 받고 기분 좋게 기부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와.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 환경을 사랑합시다. 네, 오늘 엔하이픈 체육고등학교의 황금배 선우 학생이 울리게 되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엔하이픈 선배님들도 황금배를 울린 후배들의 기운을 받아 이번 활동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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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엔진도 화이팅! 화이팅! 이번 앨범을 네 글자로 표현해보자면 역대급인? 완전 대박. 저희 최종규이만큼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타이틀곡은 어떨 때 들으면 가장 좋을까요? 기분 와.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 들으면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들 좀 기분 좋게 흥얼거리시잖아요. 뭔가 그럴 때 들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가 파이팅을 하고 싶을 때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활동으로 듣고 싶은 수식어는 핑크 찰떡. 색깔을 찾은 엔하이픈. 이 친구들 이온 음료 광고감이네. 아, 너무 어색하다. 가장 자신 있는 타이틀곡 안무는 이번 앨범에서 추천하고 싶은 곡은 Attention Please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한 번도 안 한 그런 스타일의 곡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미 이제 컴백쇼를 보셔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몰랐어라는 곡이 정말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다면 섹시? 섹시한 컨셉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레트로입니다. 다크한 분위기 해보고 싶습니다. 빛, 다크. 언제나 당당하고 솔직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다 솔직하고 당당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말이 있다면 부모님이 항상 말해주는 건데 너는 뭘 해도 잘할 거다. 내 아들이니까. 감사합니다, 엄마. 니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마이클 잭슨. 제이가 가장 제이다워지는 순간은 멤버들이랑 숙소에 있을 때 가장 저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내게 가장 필요한 말, 잘한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최고, 잘한다, 짱.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인가요? 저희 엔하이픈을 만들게 된 데뷔조 결성의 날이 그리고 데뷔하게 된 날 이렇게 두 개가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타이틀곡 엔딩 요정이 된다면 보여주고 싶은 표정은 좀 잘생긴 각도로. 좀 숨이 좀 찰래나? The more we reach for the ceiling, the higher it rose. And in our hearts, we feel the burning thirst. Are we the chasers? Perhaps we're the ones being chased. Two voices call out to us, but we can answer neither one. We can do nothing but keep on running, running towards the sun.
치마 바지. 치마 바지가 포인트입니다. 처음에 초안은 진짜 원피스 느낌의 그런 치마였는데 점점 바뀌고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테임드 대쉬의 그 희승의 파트. 정답이 아니라. 아. 이 파트가 되게 시원한 표정으로 할 수 있는 파트여서. 아. 진짜 세트장이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진짜. 저 약간 이런 저 제가 진짜 디테일 좋아하는데 약간 이런 버튼이 되게 신기했어요. 저거 눌리는 거예요. 한번 눌러보고 같은. 그때는 좀 더 풋풋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좀 더 뭔가 노련미가 있다. 귀신의 집 가는 거 아닌가요? 어? 아직 다음 번에 귀신의 집 가게 해주세요. 다음에 귀신의 집 진짜 꼭 준비해주세요. 다음에 귀신의 집 가면 저는 컴백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규 앨범의 컴백쇼잖아요. 그만큼 좀 더 특별했던 것 같고 앞으로 더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일이 많으니까 엔진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엘라이브였습니다.